어릴 때는 크레파스 하나 있으면 하얀 도화지를 재밌는 이야기로 금방 채우곤 했습니다. 이젠 그 도화지 위를 여러색의 음악으로 채워봅니다. 다채로운 색깔의 음악을 만나는 딘딘과 크레파스. 작곡, 작사, 프로듀싱 단 하나만 하기에는 재능에 아까운 싱어송라이터 박예담 씨와 함께합니다. 자, 딘딘과 크레파스 오늘의 게스트 예담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예담입니다. 여기 저희 카메라가 저기 있어가지고 보고 한번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박예담입니다. 네. 사실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네. 자주 언급을 하면서 아 우리 라디오에 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꼭 한번 나와줬으면 하는 사람 중에 박예담 씨가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제가 그 영상을 봤습니다. 아 진짜? 네, 제 노래도 틀어주시고 오셨던. 감동이다. 아, 제가 저도 감동입니다. 그 에피소드 알아요? 그러다가 제가 네. 어떤 시상식을 갔어요. 네. 필리핀에서 하는. 그러다가 그 예담 씨 회사 대표님이라는 분을 네. 공항 라운지에서 뵌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저희 대표님이 야 인사해 이래서 인사하고 혹시 박예담 우리 라디오 되냐 그랬더니 아 이렇게까지 얘기해주면 자기가 진행시키겠다 해가지고 네. 언제쯤 오시려나 했는데 이번에 신곡 나오면서 이렇게 돼가지고 네, 또 맞습니다. 됐다고 네. 아 기가 막히네. 감사합니다. 자 이 유미님이 딘딘님 감사합니다 예담이 초대해 주셔서 해주셨는데 아닙니다. 예. 손소라님 문자 한번 읽어주시죠. 네 지금 날씨 선선하고 참 좋아요. SBS 앞 공원 앞에서 앉아서 듣고 있습니다. 예담님과 딘딘님 두 분의 합 기대합니다. 지금 공원에 앉아서 듣기엔 좀 춥지 않나? 추우실 텐데. 배초우님이 담이랑 딘딘님 오늘 의상 맞추셨나요? 두 분 다 샤샤해요. 근데 예담아 옷 여매라 너무 섹시해 해주셨는데 김지아님이 둘 다 여매라 해주셨는데 나는 여맬 게 없어 사실. 예담 씨는 저도 오늘 보고 좀 느낀 게 좀 피지컬이 있는 친구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약간 그 운동을 아니 그리고 저희가 지금 네. 라디오 시작하기 전에 운동 이야기를 축구 얘기를 좀 하다가 네네네. 봤는데 제 생각에는 약간 되게 예담 씨가 이렇게 조용조용하고 약간 이런 스타일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되게 피지컬한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더라고요. 네, 완전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또 오늘 보니까 이 안에 입은 이게 운동인들이 입는 네. 저거 한 그래도 헬스 한 1년은 넘어야 이제 내 몸이 좀 됐다 싶을 때 입을 수 있는 나시를 입고 와서 좋습니다. 네, 아주 감사합니다. 보기 좋아요. 네. 자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 주 월요일은 딘딘과 크레파스로 함께합니다. 박예담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궁금한 게 있으면 지금 바로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이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77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 저희 라디오를 사실 처음 출연하셨는데 네. 이 대본에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네. 어떤가요? 제 첫 인상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를 사실 근데 사실 네. 항상 그렇습니다. 뭔가 제가 여러 매체에서 네네. 뵙잖아요, 사실. 그렇죠. 저는 되게 내적 친밀감이 굉장히 있는 느낌이라. 진짜. 네. 다행히 저도 사실 예담 씨를 예전에 그 오디션 프로그램 나왔을 때 보고 네. 그리고 한동안은 사실 제가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러다 가끔 이렇게 매체에 나오면 저도 되게 반갑게 이렇게 보면서 최근에 활동하시는 영상들이 알고리즘에 계속 뜨길래 저도 약간 내적 친밀감이 좀 있었던 네. 좀 형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편이에요? 아니면 동생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편이에요? 아니면 동갑이랑 친하게 지내는 편이에요? 제가 거의 네. 막내였던 적이 많아가지고 그쵸, 그쵸. 형들이랑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동생들은 대학이 어려운 것 같아요. 다행이네. 네. 저도 약간 형들이랑 있는 게 편한 편이긴 한데 네. 생각보다 오늘 예담 씨랑 있는데 되게 어색한 게 좀 덜하네요. 네. 네. 신기한 걸. 평소에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뭐 이런 질문도 있어요. 네. 네. 굳이 내가 좋은 얘기면 하고 아니면 네.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저 좋습니다. 저 정말 정말 좋아합니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왜냐면은 저도 느끼는 건데 네. 제가 진짜 이렇게 막 칭찬에 그렇게 유한 편이 아닌데 진짜 예담 씨 칭찬을 했는데 그 영상을 예담 씨가 봤으면 맞아요. 반대로 해도 되게 기분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잘했다. 네. 내가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때요? 요즘 이렇게 활동하면은 솔로로 계속 다니다 보니까 뭔가 좀
근데 긴장하는 타입이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잘. 근데 오늘 유독 긴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원래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 오늘 우리 라디오 거의 무임승차 해도 돼요. 그냥 목적지까지 아주 편안하게 가니까 네. 편안하게 계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네. 자 저희가 이제 밤 11시부터 1시까지 라디오를 진행을 하는데 주로 이 시간대 이제 뮤지션들이 좀 작업을 하거나 이제 좀 이제 아 이제 슬슬 뭐 할 거 없네 뭐 이러는 시기인데 이 시간에 주로 뭐 하시는지. 근데 이 시간에 거의 작업실에 있는 것 같아요. 꼭 작업을 하지 않아도 그냥 작업실에서 약간 하루를 보내는 사람이구나. 네 완전 제 아지트 같은 느낌이라 그냥 노래 듣고 게임을 하거나 그러면은 출근을 매일 해요? 거의 매일 해요. 그러면 그냥 가서 진짜로 그냥 뭐 영상 보고 네. 뭐 그냥 친구 뭐 듣고, 누구 오면 작업실에 네.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다가 네. 거기서 밥 먹고 네. 그런 타입이구나. 그런 타입입니다. 라디오를 거의 들으시지는 않으실 것 같고 차에서 진짜 저희 부모님이 많이 들으셔가지고 네. 그러면은 보니까 운동도 좀 하는 편인 것 같은데 그러면 네. 운동하고 씻고 다시 작업실로 가는 그런 타입? 네. 진짜? 운동하고 나서도 네. 거의 한 새벽 2시까지는 꼭 거의 있는 것 같아요. 작업실에? 네. 그러면은 출근 시간은 좀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은 그냥 눈 뜨면 가는? 출근도 이제 눈 뜨고 집밥 먹고 이제 딱 가는 루틴. 그럼 거의 약간 그거네요. 직장인처럼 출근을 하는 버릇이 좀 있는 거네. 네. 근데 그럼 작업 스타일이 네. 좀 뭐가 빡 왔을 때 촥 나오는 편이에요? 아니면 그냥 앉아있다 보면은 그래도 뭐가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제가 결국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곡들은 뭔가 이렇게 빡 느낌 받았을 때 하는 게 네. 좋더라고요. 그러면은 거의 외출할 일은 따로 없나? 외출을 거의 일주일에 한 일주일 내내 거의 가 있다 보니까 작업실에 있다가 이제 좀 너무 심심하다 그러면 이제 제가 또 마포 사람이어가지고 뭐 상수나 합정 쪽으로 좀 걷거나 아 너무 좀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네. 아 근데 건강한 삶 건강하죠. 이런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 운동하고 작업하고 걷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내적으로 건강해. 마음 건강도 괜찮아. 그쵸, 크게 요동칠 일이 없는 맞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네. 오히려 사람 많이 만나고 좀 놀고 이런 뮤지션들이 오히려 더 마음 내적 상 그 아픔이 있고 오히려 예담 씨 같은 분들이 좀 건강함이 있죠. 좀 고요한 편인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거예요 나는. 김나영님이 거짓말이에요. 예담이 이 시간에 풋살해요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라디오 시작 전에 했던 이야기 이제 축구 이야기를 하면서 풋살 이야기를 했는데 예담 씨는 그러면은 그 네. 축구 보는 것도 좋아해요?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죠. 그럼 프리미어 리그도 좀 챙겨 보고? 네, 챙겨 봅니다. 해축도 보는구나. 네. 그것도 작업실에서 봐요 그러면? 네. 아 그런 타입이구나. 친구들하고 이렇게 작업실 애들끼리 이렇게 네, 모여가지고 보면서 다 같이 보면서 그런 거 좋아해요. 아 확실한 뮤지션이다. 축구 보시나요? 저도 보죠. 프리미어리그도 엄청 보시나요? 봅니다. 엄청 봐요. 어디 팬? 요거 좀 민감한데 보셨더라? 그러니까 사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는 살짝 민감한데 일단 저는 토트넘은 당연히 네 좋아하고. 저도 당연히 네. 그 저는 그 맨시티 좋아. 저도 맨시티. 그래. 야, 그래 이거야. 이거 되게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살짝 만약에, 긴장했습니다. 만약에 맨유 팬이거나 이랬으면은 맨시티라 그러면 큰일 나. 맨시티. 너무 좋죠. 근데 맨시티 좋죠.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맨시티요. 저는 잭 그릴리시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 잭 그릴리시랑 포든 굉장히 좋아합니다. 포든 죽이지. 제가 신수동 잭 그릴리시. 아 그래. 나 동부이촌동 딘작이거든. 왜? 아 이런 스타일이구나. 너무 좋은데요. 저는 맨시티 네. 좋아하는 이유가 돈 많아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현실로 막 내가 게임에서 하고 싶은 거를 실제로 해주잖아. 그리고 그거를 아웃풋을 계속 내주잖아.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좀 보는 재미가 있는. 네. 자 앞서 이미 말을 하긴 했는데 뮤지카이에서 제가 예담 씨 노래 하나만 해를 추천곡으로 가져온 적이 있는데. 이카님이 딘딘 DJ가 예담님 음색이 정말 좋다고 한 적 있어요. 예담님 혹시 딘딘 DJ랑 콜라보 해볼 생각은 없어요? 둘이 목소리 합이 잘 맞을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 갑자기 이 질문에 물을 마시는 이유가 아니요. 절대 다른 의도가 있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네.
아 오늘 예담 씨가 오면 이 친구랑 좀 대화를 나눠보고 네. 이 친구가 그래도 좀 아 너무 소극적이면 나는 그냥 딱 그 정도 선만 지켜주고 네. 딱 해야겠다 했는데 와 나중에 한번 또 따로 사적으로도 한번 보고 싶고 저 너무 좋습니다. 콜라보를 한번 해볼 생각이 있으신지 저 당연히 있습니다. 아 진짜로 네. 너무 감동적이다. 네. 아 거짓말하는 친구라고 느끼진 않아요. 네. 저는 제 접점이 네. 꽤나 많네요. 그러니까 좋네. 한번 축구 같이 봐야겠다. 이게 축구를 같이 봐야 재밌는 이유가 혼자 보면 그냥 아 네, 이런데 아, 열광하다가 받아줄 그치. 사람이 없으면 또 어색하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보면 같이 욕하고 같이 야 뭐해 같이 좋아하고 네. 이게 있지. 이게 뭐야? 돼. 자 하나만의 이 곡이 작년 11월에 나온 이제 첫 솔로 앨범 타이틀곡이었죠. 네. 첫 솔로 앨범 만족도가 100%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진짜 100%? 네. 오. 근데 사실 지금까지 활동을 그래도 꽤 오랜 기간을 했잖아요. 네. 연습생부터 해서. 근데 모든 게 100%가 되기가 되게 어렵지 않나? 그렇죠. 네. 당연히 아쉬운 점도 있고 좀 뭐 후회가 되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항상 100%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잖아 이렇게 네. 하고 넘어가는 거. 그리고 아쉬움은 사실 이미 나온 거니 그쵸. 뭐 어떡하겠니 약간 이런. 보완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럼 이번 솔로 활동 해보면서 마무리 해보니까 아 요거는 조금 아쉬웠다. 아 요거를 좀 디벨롭 해야겠다. 제가 생각보다 긴장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저 약간 이렇게 약간의 안무도 있고 했었는데 무대 자체가 너무 긴장이 된 거예요. 너무 오랜만에 하기도 하고 혼자서 하는 거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했을 때는 아 내가 너무 긴장을 많이 했구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긴장이 없을 수가 없는 게 네. 어쨌든 솔로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대중들이 우리가 알던 박예담이 어떻게 변했을까도 네. 또 알려지는 거니까 떨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만큼 앨범에 내가 엄청 진심으로 모든 걸 다 쏟은 거니까 그쵸. 이게 세상에 공개됐을 때 내가 한 것만큼 보여주고 싶은 게 있죠. 네. 아니 첫 번째 앨범을 작업하기까지 후보곡이 38곡이었는데 전곡을 작사 작곡 그리고 프로듀싱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혹시 외부 곡을 받을 생각은 안 해봤어요? 당연히 생각을 해봤는데요. 뭔가 저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뭔가 제가 메인 프로듀서로서 앨범을 이렇게 프로듀싱 하는 게 되게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첫 번째 또한, 앨범이고 네, 그러고 싶기도 했고요. 그러면 거의 외부곡은 하나도 없이 앨범이 다 네. 전체로? 이 하나만 해는 그러면 언제쯤 나온 곡이에요? 이 곡은 아마 2023년? 3월? 4월? 그쯤에 나왔던 곡이에요. 후보곡이 일단 38곡이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 38곡이 네. 추려진 아 이 38곡이 나오는데 기간이 전체 이 38곡이 나오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어요? 38곡은 한 2, 3년 정도 안에 다 나온 네, 나온 곡인데 이 앨범의 후보곡이 38곡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더 있긴 한데 네, 추려서 그 중에 또 6곡으로 추려냈습니다. 근데 약간 그런 게 혹시 막 네. 막 2008년도에 멜로디 조금 빼놓고 타이틀 정도 딱 키워드 정도 잡아놓은 거 네. 그런 거 디벨롭해서 만든 곡들인지 아니면 진짜 딱 2, 3년 동안 쫘라라라락해서 나온 건지. 제가 처음 작곡을 시작했던 게 17살 때여서 아마 한 5, 6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네, 그때부터 그냥 쭉 해왔던 곡들 중에 이제 옛날에 이거 좋았는데 해서 맞아, 가져왔던 맞아. 곡들도 있고 네. 그리고 예전에 내가 했던 건데 지금 내가 못하는 것들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느 날 작업하다가 아 뭐 없나 하다가 옛날 내 작곡 들어오다가 이거 좋은데? 네, 이런 맞아요, 거 맞아요. 그리고 이제 작업실에 야 이거 괜찮지 않아? 약간 이렇게 하면서 이거 해보자 하면서 그거 이제 편곡하면서 다시 조립하면서 그렇죠. 또 곡들이 또 생기니까 자 그러면은 일단 노래를 듣고 와서 이야기를 네. 좀 나눠볼 건데 아까 방금 얘기했던 저희가 하나만 해를 듣고 올 건데 요 노래에서 아, 참 요거는 진짜 잘한 것 같아 하는 포인트가
아무래도 제가 만들어서 포인트가 네네, 굉장히 네네. 많은데 그 중에서 딱 하나 꼽자면은 네. 저는 2절 벌스 처음 들어갈 때 Just believe in yourself 하면서 나오는 랩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방금 살짝 들어왔는데도 너무 좋잖아. 네, 좋아. 거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그거 집중해서 저희 박예담의 하나만의 음원으로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Just believe in yourself. 누가 뭐라 던지 All around the world 너 같은 사람 없지 I'll take you to paradise So maybe 걱정만 계속되는 떨림 As long as you 자, 박예담의 하나만의 듣고 왔습니다. 아, 이거 노래 그 포인트 못 들었네. 대화 나누다가 대화가 생각보다 잘 통하네. 예. 자, 6832님이 박예담 하나만의 얼굴만 잘생기던가 목소리만 좋던가 아니면 노래만 잘 만들던가 해주셨는데 진짜 딱 이 노래 듣고 했던 얘기가 팝스타 보이스를 진짜 이 뭐 노래를 잘하고 이 곡을 잘 만들고 이런 사람들 진짜 많은데 저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빛날 수 있는 건 진짜 목소리가 이 사람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너무 확 끌려. 목소리요. 처음에 딱 하나만 해 할 때 그냥 귀에 일단 잡잖아. 그게 사람을 끄니까 그게 진짜 너무너무 특출난 저는 이건 타고난 장기라고 생각을 해서 1433님이 어머 한강에서 보드 타면서 듣고 싶은 곡이에요 해주셨는데 하나만의를 좀 아 이럴 때 들으니까 좋더라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저는 곡자로서 네 저는 원래 차 조수석에서 굉장히 노래를 많이 듣는데 정말 드라이브 할 때 들으면 좋더라고요. 요거 시원시원한 느낌도 있고 요거 내가 볼 때 약간 파주나 일산 쪽에서 서울 들어오는 쪽에서 듣기 좋아. 일산에서 서울 들어오는 쪽이야. 네. 서울에서 일산으로 나가는 쪽이 아니라 들어오는 쪽에서 들어야 돼요. 그 뷰가. 네, 맞아요. 그 뷰가 그게 있거든요. 제가 농구하는데 농구하고 이렇게 집에 갈 때 그 딱 가는 뷰랑 오는 뷰가 다르니까. 네. 이거는 서울 들어가는 뷰에서 딱 들어야 돼요. 자, 작곡 작사 프로듀싱 그리고 춤까지 다 잘하는 예담 씨가 결정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결정들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원래 제가 방금 노래는 좀 하나만 해라고 막 하는데 제가 하나만 잘 못해가지고 네. 메뉴 정하는 것도 진짜 못하고 음식 메뉴 정하는 거. 네. 네. 또 이게 곡 만들 때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여기서 이런 라인이 좋을까 이런 라인이 좋을까 이런 애매한 것들을 정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이제 같이 작업하는 친구들의 그 의견이 네. 필요하긴 하죠. 그렇죠. 근데 주로 작업을 혼자 하시는 타입이에요? 뭔가 그래도 혼자 그 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늦어지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아직 약간 예담 씨가 본인이 본인만큼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확 끌리는 아이디어들이나 확 끌리는 이런 색을 가진 동료를 아직 만나지 못한 거 아닐까? 약간 전적으로 얘가 말하면 오 맞아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아 그러면 지금 같이 작업하는 친구들이 좀 애매해지겠구나. 아니요 다들 분발합시다 우리. 예. 축구를 보지 마. 이런 친구들 있잖아 작업하다가 오야 근데 맨시티 경기할 때 아니야? 이런 친구 있잖아. 보겠어요. 근데 약간 제가 그런 타입이긴 한데 그래, 네. 그런 괜찮아 본인이면. 그러면은 주로 이제 사람들이랑 좀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약간 그런 타입이야.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하자 하고 계속 근데 그게 그게 계속 생각이 나는데 약간 이런 타입이에요? 아니면 그냥 시원하게 정리해버리는 타입이에요? 정말 저한테 중요한 일은 제가 시원하게 정리를 하고 뭔가 저한테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싶은 거는 딸은 돼. 또 제가 원하는 대로 또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겉으로는 딸은 돼. 약간 음식 같은 그런 되게 사소한 거에서 약간 그런 거구나. 네. 그러면 좀 이런 거는 취향이 확실하다. 뭐 이런 거. 음악 듣는 거. 듣는 음악? 네. 뭔가 다 같이 음악을 듣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차에서 듣는다든가. 뭐 작업실에서 야 네. 노래 듣자 뭐 이럴 때. 거의 제가 그 결정권을. 거의 DJ구나. 네. 그런 걸 좋아합니다. 요즘 자주 듣는 음악 있어요? 요즘. 요즘. 근데 이건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제 모든 주변 사람들이 그 아일리스의 매그네틱에 완전 빠져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 와우. 그거 진짜 후킹이 머릿속에서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이게 계속 나와요.
이건 어쩔 수 없어. 와 이거는 네. 외국 음악 중에는 요즘 듣는 거 진짜 이 사람 요즘 많이 듣는다. 외국 음악 제가 계속 옛날 노래들 많이 돌아가서 듣고 돌아가서 듣고 이래가지고 요즘 조금 짙은 R&B류 많이 듣고 있어요. 깊게 가는구나. 네. 원래부터 그냥 옛날 음악들을 많이 듣는 편이에요?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은 작곡 작사 프로듀싱 중에 딱 하나만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면 어떤 거를? 딱 하나만. 어렵네. 네. 저는 다 정말 맡겨보고도 싶은데 이거는 이거는 아니, 들어볼게요 일단. 맡긴다면은 전부 다 맡겨버리고 싶은데 내 말이 그 말이야. 네, 그런 느낌도 있는데 전 작사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경우가 많아요. 제가 작사하는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 같은 상황인데도 사람마다 풀어내는 방식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저도 이렇게 다른 분들이 작사한 걸 보고 우와 할 때가 많기 때문에. 누구 거 보고 우아했어요? 저는 좀 찬혁경 가사를 진짜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 친구는 진짜 와? 네. 약간 이게 되지. 이 단어가 왜 나오지 하는데 맞아, 이해가 맞아. 되는? 맞아. 자 얼마 전에 윈터 씨와 함께한 듀엣곡 오피셜리 쿨도 이제 발매를 했었습니다. 네. YDXBANG님이 오피셜리 쿨은 예상 못했던 콜라보였어요.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가요?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궁금해요 해주셨는데 진짜 되게 놀라운 콜라보였어요. 네. 네.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가 좀 궁금한데 사실은 이제 봄 시즌에 제가 좀 시즌송 느낌의 이게 좀 털어먹으면 좋겠다. 이게 좀 털어먹어보자.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회사에서는 남녀 듀엣이었으면 좋겠다. 그쵸. 네, 그래서 저 너무 좋습니다. 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제일 1순위로 이제 윈터 선생님이 요즘 제일 잘하지 않냐? 제일 잘하는데 그게 제일 잘하는 사람 너무 많은데 우리가 컨택한다고 그게 가능할까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잖아. 완전 그랬죠. 그쵸. 아, 네, 해보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완전 땡큐지. 네, 해보세요. 했는데 진짜 됐더라고요. 대단하다. 네. 아니 회사 대표님이 되게 그게 있더라고요. 애내겠다라는 그런 게 있더라고. 열정.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성사가 됐구나.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942님이 윈터님이 선물도 줬다면서요. 자랑해줘요 해주셨는데 선물을 받았어요? 같이 프로젝트 한 게 선물이지 않을까? 네, 제가 드렸습니다. 그거 어떻게 아세요? 그건 모르는데 당연히 받는 것보단 예담 씨가 줬을 것 같아서. 네, 제가 드렸죠. 지금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 노래? 네. 자, 그러면 방금 얘기한 그 노래 듣고 저희는 3부로 돌아와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말했잖아 변할 거라고 이제 오히려 친구처럼 Just friend 볼 수 있게 됐잖아 헤어지는 이유 A, B, C, D, E처럼 쉽게 말해 남 감정 없이 유치하게 I'm not feeling your talk, talk, talk 잠깐 얘기해 아니다 소리 나사 이 생각 It's alright 아니 조금 돼 간지럽게 장난쳐 Just try, try, try Cause I guess we'll On my way back home 오늘도 참 많은 일이 있었지 불빛이 흐르고 나는 또 멍하니 바라보았지 On my way back home On my way back home 딘딘의 뮤지컬 자 뮤지카이 3부 시작했고요. 딘딘과 크레파스 이제 약간 제 동생이 된 것 같은 박예담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체림님이 오피셜리 쿨 중독성 있어요. 8032님이 겨울 시즌송도 만들어주세요 해주셨는데 만약에 시즌송을 하나 더 만든다. 겨울에 어떤 쪽 어디 겨울 시즌송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해볼까요? 왜냐면 겨울이 좀 더 기니까. 네. 왜냐 낭만 있고. 네. 봄 가을 좀 짧아. 네. 오히려 겨울이 제일 길긴 해. 이 은영님이 저 너무 오랜만에 봤나 봐요. 이름은 너무 잘 아는데 예담 씨 어릴 때 얼굴만 떠올렸어요. 해주셨는데 사실
박예담 씨를 K-pop 스타 시즌 2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으실 거예요. 예. 그때 진짜 거의 놀라움의 약간 연속이었고 리틀 마이클 잭슨이다 뭐 이런 별명까지 예. 있었었는데 오디션 프로 참가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했어요? 그냥 처음에는? 이때 저희 부모님이 같이 지원서 넣어주시고 했었는데 그때 처음 저희의 목표가 그 실시간 검색어가 있었거든요. 실시간 검색어 1등 한번 들어보자 이걸 목표로 네, 시작했었어요. 근데 원래부터 그렇게 막 계속 혼자 집에서 이렇게 막 그 뭐라 그러지? 스타들의 어릴 적 보면 막 노래 틀어놓고 막 춤추고 막 노래 부르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보고 부모님이 한번 해보자 이런 거였어요. 그렇죠. 또 부모님도 음악을 하시다 그러니까, 보니까 네. 그죠. 아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예담 씨 아버지도 엄청 유명하신 분이죠. CM송과 애니송의 대표주자 방대식 선배님이신데요. 드래곤볼, 파워 디지몬, 이누야샤, 슬램덩크 등의 주제가를 부르셨다고 하는데 즉 그 디지몬 친구들 렛츠고 렛츠고 이거를 부르셨나요? 저도 잘은 모르는데 네, 저는 그거 압니다. 그 피카츄라. 아, 그니까 네. 그거는 예담 씨가 얘기한 걸 한번 들었어가지고 제가 어마무시하겠네. 네. 사실 그거는 내 동나이 때 제 동나이 때 학생들은 그냥 피카츄라 이츄 하면 바로 파이리꼬북이 나오는 거니까. 예담 씨가 그래서 얼굴에 좀 그 여유가 있었구나. 여유가 있었어. 아니 방귀대장 뿡뿡이 출연했었고 애니메이션 주제가를 부른 적이 있어요? 네, 저도 그때 어린 나이에 그때 부모님이 하고 계셨어가지고 네네. 그때 제가 처음 녹음을 시작한 게 방귀대장 뿡뿡이였을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다행인 게 왜냐면 처음에 보컬 레코딩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좀 그래도 익숙하게 해주신 거네. 네, 엄청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하게 해주셨죠. 그러면은 뿡뿡이를 고정 출연이었어요? 아니면은 가끔 가끔이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노래들의 목소리. 진짜 네, 했었어요. 그러면 한두 편이 아니라 꽤 많이 했겠네? 네, 꽤 많이 했었어요 그때. 그러면 레코딩이 굉장히 편안한 상태였겠다. 네. 저는 제일 처음에 활동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사실 무대에서 하는 거랑 라이브랑 다 어렵지 않았는데 네. 레코딩이 너무 어렵거든. 근데 그게 너무 편했겠다 그러면. 네, 다행히도. 어머님도 음악을 하세요? 네, 엄마도. 어머님은 음악을. 어떤 걸 하셨어요? 엄마도 이제 애니메이션도 많이 하셨고 CM송도 많이 하셨고. 진짜? 네. 그냥 부모님이 일단 음악에 그게 있으시네. 네. 그리고 예담 씨 미성이 진짜 예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는데 변성기를 겪으면 사실 보컬이 많이 바뀌고 그쵸. 처음 겪어보는 그런 상황에 놓이잖아요. 네. 그때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긴 해요. 저도 당연히 이 목소리가 점점 바뀌어가니까 그치. 많이 스트레스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연습생이었잖아요. 네, 연습생이었죠. 네. 그래서 다행히도 그때 이제 거기 보컬 선생님 트레이너 분들이 이제 제 음역대에 맞는 노래들도 많이 추천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성대 관리를 좀 이렇게 진짜 열심히 하는 타입의 사람들이 있고 네. 좀 자연스럽게 그냥 뭐 상관없어 막 목이 원래 좀 튼튼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예담 씨 좀 어때요? 저는 조금 오래 쓰면 목이 확 쉬어버리긴 하는데 다시 돌아오는 회복력은 되게 빠르더라고요. 그건 아직 젊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거 같아요. 저도 좀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목 관리를 위해서 그러면 뭘 하는 게 따로 있어요? 저는 이렇게 전날 술을 만약에 한 모금이라도 마시면 다음날 목이 아예 잠겨버리더라고요. 목이 왜냐면 완전 건조하게 만들어버리잖아. 네. 네. 그리고 또 잠도 최대한 잘 자야 맞아. 네, 컨디션이 좋아지고 술 마시고 잠 못 자고 다음날 가면은 우와. 끝이지 끝 진짜 안 나오죠. 아예. 그럼 목 관리를 따로 하는 건 없네 어떻게 보면. 잠을 좀 잘 자려고 잘 하고 잘 때 가습기 최대한 많이 틀어놓고 물도 많이 마시는 편인 것 같은데 막 따로 관리법이 조지 루땡? 그 뭐예요? 가습기? 잘 모르겠어요. 가열식 있잖아요. 분무식 말고 가열해가지고 나오는 수증기처럼 나오는 거. 그게 진짜 좋아요. 그건가? 내가 그거 한번 선물해 줄게. 자, 예담 씨가 뮤지컬이 온다고 사전에 예고를 했더니 많은 분이 다양한 메시지를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미리 받아둔 질문과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문자들 저희가 섞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축구했다 그랬죠?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어제는 안 마셨습니다. 아, 오케이. 네. 그럼 됐어, 됐어. 아니, 다비라리님이 연습생 때 저스틴 비버의 Be Alright이라는 노래를 불렀더니 극찬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조금만 들려주실 수 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라이브 초대석을 부르는데 네. 라이브 초대석이 조금 힘들 수도 있으니 그냥 초대석으로 하자. 네. 근데 또 이게 또 청취자분들이 또 듣고 싶은 게 있을 텐데 혹시 저스틴 비버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저는 거의 다 좋아합니다만 피치스 요즘 굉장히 좋아하고. 아, 그거 그러면 살짝 그 욕설 부분을 네. 좀 이걸로 바꿔서 네. 혹시 피치스로 한번 해볼까요? 살짝만. 이거 영광이에요 여러분. 귀총긋 귀총긋. 저희 감독님 리버브 좀 넣어주세요. 예. 아아 I got my peaches out in Georgia. I get my way from California. I too much shake up to the north, yeah. I got my lyra from the source, yeah. And I say, oh, the way I breathe you in is the texture of your skin. I wanna wrap my arms around you, baby, never let you go. 와, 진짜. 잠깐만. 네. 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저 라디오 지금 거의 4년 진행했거든요. 네. 그리고 저 지금 저도 데뷔한 지 지금 그래도 11년 됐는데 나 내가 현장에서 들은 라이브 중에 1등인 것 같아. 에이. 아니 왜냐? 나 진짜 다 걸고. 에이. 아 진짜 다 걸고. 10초 불렀는데요. 10초만 불러서 그럴 수도 있어. 아. 나 약간 처음 봐봐. 처음 하는 말이라서. 우와. 저 약간 저 그렇게 칭찬이 유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예. 나 진짜 모든 걸 우와. 걸고 내 어머나. 나의 미래를 걸고 내가 여태까지 우와. 했 어떤 라이브 중에 너무 소름이었어. 근데 이게 저도 알지만 라디오가 사실 진짜 이게 여기가 진검승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 노래 잘하기 진짜 힘들거든. 네. 아 근데 목소리에 그냥 프리셋을 갈아 껴버리는. 아, 컴프를 이렇게 딱 그게. 아 기가 막힌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후 이거. 예. 짧다서 많이 퍼뜨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1시간 이거 1시간 연속 듣기 만들어도 난 들을 것 같은데? 어머나 이게 무슨 튠이 들어간 상태도 아니었고 한데도 이렇게. 와 기가 막히다. 우와 진짜 감사합니다. 어 대단하. 아 진짜 감사합니다. 어 대단하다. 목 지켜야겠다. 가습기 진짜 한 4개 사줘야겠다. 가는 곳곳마다 있어야 돼. 아이고야. 7363님이 하 내가 딘딘님 자리에 앉고 싶다 쫌쫌쫌. 2744님이 딘딘 DJ가 거짓말은 안 해요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초대석 할 때 좀 힘든 게 가끔 어떤 분들이 초대석에 나왔는데 이제 모두가 예담시 같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간 리액션이 어려워지지. 되게 솔직하시네요. 그러니까 리액션이 진짜 나는 내가 느낀 걸 얘기하고 싶은데 못 느꼈을 때는 와 듣고 왔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넘어갈 때가 있기는 한데 이번 곡 진짜 와 대박이다. 어머나 와 진짜 미쳤다. 와 진짜 감사합니다. 와 박예선 대박이다. 와, 이래서 불러 이래서 내가 진짜 꼭 모셔보고 싶다고 한 게 이걸 실제로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우와. 와 기가 막히네. 콘서트 안 해요? 콘서트 해야죠. 네. 꼭 초대, 꼭 초대, 진짜 갈게요. 꼭 초대, 꼭 초대하겠습니다. 그거 아니더라도 뭐 어디 노래할 일 있으면 한번 불러주면 나 갈게요. 우와, 와 기가 막힌다. 감사합니다. 와, 충격적인데. 와우. 야, 올해 받은 충격 중에 거의 제일 센 충격이었어요. 그 정도예요? 올해뿐만 아니라 나 라디오 4년 안 내내 받은 충격 중에 제일 셌어. 와. 어머나. 그러니까 이게 타고나는 그거는 진짜 있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건 진짜 없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그릴리시 맞네. 진짜 포든이다 포든. 포든. 9563님이 예담님 오늘도 운동하고 오셨나요? 오운한 사진 궁금해요 해주셨는데 오운한 사진을 찍어요? 한창 할 때 조금 찍었었어요. 아 네. 운동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운동을 제가 한 8개월 정도 했었는데 얼마 안 했다가 그때 한창 이제 몸 좀 커지니까 신기해서 막 찍고 그러다 이제 11월부터 활동하면서는 이제 좀 거의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 멀어졌습니다. 지금은 그러면은 가기는 하기는 해요?
요즘 한 좀 2주에 한두 번 가는 것 같아요. 어 진짜 갑자기 네. 왜 이게 한 번 멀어지니까 다시 아. 돌아가기가 힘들더라고요. 맞아 맞아.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정도 보컬이면 안 좋아도 돼. 뭐. 어. 너무 안 좋지만 안 하면 돼. 네. 어. 그냥 풋살해도 돼. 풋살이요? 내가 볼 때는. 아. 네. 자 832 하나님이 이번 앨범은 피처링 없이 예담님 목소리로 다 채워서 좋았어요. 혹시 다음 앨범은 피처링 같이 해보고 싶은 분 있나요?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좀 뭐 같이 작업을 다음 앨범이나 기회가 되면은 윈터 씨랑 한 것처럼 네. 아, 이분이랑 한번 같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 분 있으세요? 저 좀 해외 아티스트 분들이랑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있습니다. 나 진짜 약간 이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박예담이 찰리 푸스한테 곡 받았으면 좋겠다. 어... 그러면 내가 볼 때 이거 찢어질 것 같아. 와우. 이거 진짜 찢어질 것 같아 진짜. 그리고 둘이 약간 이렇게 하고 리믹스로 둘이 같이 하는 거 해서 하면 내가 볼 때 어... 이거 그냥 찢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좋은 곡을 받을 수 있는 아티스트들은 너무 많지만 네. 그거를 진짜 잘 소화해낼 수 있는 아티스트들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특히나 이 팝 분야 보컬을 완벽하게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 내가 볼 때 회사 대표님이 윈터 성사시킨 거 보면은 어머나 내가 볼 땐 찰리 푸스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어. 아 화이팅 넘치게 해외 해보겠습니다. 좀 아티스트 분들이랑 좀 어. 네 아 진짜 누구랑 해도 좋을 것 같아. 숀 멘데스랑 해도 좋을 것 같아. 아 숀 멘데스 완전 좋아하죠. 그러니까 아 좀 해줘. Hey guys, come on, come on. 대표님 힘내주세요. 네. 대한민국 음악의 발전을 위해서 좀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이쯤에서 박예담씨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 건데 해벌레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어떤 곡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곡은 뭐가 같이 있는 이 아름다운 너를 보면 내가 바보처럼 해벌레하고 웃게 된다. 좀 상큼한 노래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해벌레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보처럼 쉐고서 미치고 가짜 널 바라볼 때면 또 해벌레 난 날 새롭게 날 믿고서 비워둬. 자 해벌레 듣고 왔고요. 8953님이 예담이 목소리 듣는 나 365일 24시간 내내 해벌레 점점점. 6844님 문자 읽어주시죠. 저는 예담님 올리원 앨범 중에 이 노래가 최애예요. 해벌레 좋아하시는구나. 이유미님이 5월 4일에 예담이 팬미팅해요. 놀러오세요. 딘딘님 해주셨는데 잠깐 5월 4일 스케줄 좀 볼게요. 노래해. 노래 어차피 할 거 아니에요. 노래하죠. 네 노래 많이 합니다. 5월 4일 잠깐만 나 이때 부모님 저녁 약속인데 몇 시에 하나? 저 어버이날이라 12시 6시? 네. 아, 12시 타임은 참석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내가 팬미팅 가면은 뭐 하지? 와서 와, 같이 이런 한 곡 같이 한 곡? 아 아니 민폐고 그건 민폐고 네. 한번 네 어쨌든 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네 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예담 씨의 팬미팅인데요. 자 현지님이 예담 오빠 요즘 팬미팅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고3 바이디는 그날만 보고 살아요. 고3인데 미음 시온님 문자 읽어주시죠. 솔로 데뷔 후 국내 첫 팬미팅이 무려 예담님 생일 팬미팅이에요. 혹시 다음 컴백 스포나 미공개 자작곡 들려주실 건가요? 그날이 생일이에요? 그날은 아니고 7일이 생일인데 네. 주말에 팬미팅을 합니다. 혹시 뭐 조금 스포할 수 있는 뭐 팬미팅 일정 같은 게 있나요? 팬미팅 일정이요? 아 팬미팅에서 약간 이런 거? 여기서 스포를 할 작은 거 정도? 근데 정말 스포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마 앨범 수록곡이 될 것 같은 노래가 있긴 한데 그걸 들려드리지는 못하지만 네, 좀 흥얼 정도? 네 그냥 이렇게 흥얼 정도? 아 그냥 한 불러볼까요? 근데 이게 진짜 수록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만 지금? 네 한번 불러볼까요? 아 잠깐만 앞에 한번 불러볼게요. 나 인여 양쪽 깊게 잠깐만 인여 양쪽 깊게 감독님 리버브 가사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도 한 시간 메들리 만들어주세요. 자 예 전민 듯이 짜릿해 지금 이 순간 killing me softly 진짜로 죽여주잖아 이건 love story 널 써내려갈 거야 나를 믿고 몸을 맡겨 yeah it's alright girl 와 잠깐만 이게 수록곡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 색깔이 짙은 R&B 느낌이었고
이렇게 가다가 후렴 쪽에 진짜 세게 터졌으면 좋겠다. 세게요? 세게. 아하. 기타 막 이런 거 드라이빙 다 걸어가지고 황 하면서 황 들어가면 너무 멋있을 것 같은데. 오우. 내가 생각하는 무드랑 아마 다른 것 같은데. 네. 너무 멋있을 것 같아. 이유미님이 설렌다. 8423님이 공부 안 하고 라디오 듣고 있던 나 잘했다 해주셨는데. 예. 여러분 근데 이거 제가 볼 때 저의 약간 그 노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예담 씨 살면서 들은 거의 안면 이렇게 직격에 대놓고 이렇게 칭찬하는 거 거의 우와 진짜 네. 잘 못 버티죠. 네, 잘 못 버티는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누가 이렇게 칭찬하면은 잘 못 버티는 타입인데 이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이 칭찬할 때 그 의미가 어느 정도인지 아니까.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 개짱이었다는 거지. 감사합니다. 8438님이 칭찬 감옥에 갇힌 박예담 크크 해주셨는데. 네. 아 근데 이러면 안 돼. 왜냐면 원래 들으시던 분들이 다른 사람 나왔을 때 안 그랬잖아 이게 돼버리면 아 이제 이 텐션으로 쭉 가야 돼 라디오를 앞으로. 네. 지난 앨범에서 38곡 중에 6곡이 실린 거니까 아직 32곡이 남아있는데. 네. 그 곡들은 그러면은 앨범에 이번에 나오는 앨범에 맞지 않아서 드랍이 된 거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가 또 들을 수 있는 기회의 곡들도 있고. 네네. 아니면, 또 제가 살짝씩 공개드렸던 곡들도 있는데. 아마 그 곡들도 이번 앨범에 좀 수록이 될 예정이어가지고. 이 32곡 중에 좀 다른 아티스트들한테도, 근데 예담 씨가 다른 아티스트들한테도 곡을 주는 거를 염두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뭐 네, 프로듀서로서 요즘, 누굴 주고 싶다 이런? 네 굉장히 그것도 제가 정말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여서 염두를 해두고 있는데. 뭔가 제 앨범도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제 색깔이 너무 많이 묻어나는 것 같아서. 네 조금 여유를 가지고 최대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의 예담 씨의 본인의 그 음악적 내 음악 할 때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는 스텝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해요. 네. 다른 사람이 이렇게 프로듀싱 해보면서. 최근 작업한 곡 중에 그러면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곡은 방금 이 들려준. 네. 마지막에 그 Killing Me Softly 이거 딱 Kill Me Softly. 아 진짜 근데 너무 좋겠다 혼자 그냥. 아니다 내가 부를 때는 잘 내가 부르는 게 잘 안 그거 다르게 들리잖아 사람이 듣는 거랑. 네. 기가 막히네 진짜. 손소라님이 예담 실력 발휘해서 딘뮤아 로고송 한 만들어보자 해주셨는데. 잠깐만. 하나만 해를 그 피아노로만 가가지고. 네. 뭐 우리 걸로 바꿔도 되고. 사실 저희가 로고송 같은 경우는 거의 원래 그 아티스트가 있는 곡을 이제 베리에이션을 줘가지고 가사만 바꿔가지고 이제 거의 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부탁이라기보다는 난 꼭 받고 싶다. 박예담의 로고송도 꼭 우와. 받고 싶다.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너무 영광이죠. 저 기다리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아 기가 막히네 진짜. 아니 전 되게 샤이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요? 강지수님이 예다님 평소 자아성찰하는 것도 좋아하고 명언도 자주 하시잖아요. 책이나 영화도 많이 보시나요? 볼만한 거 추천해주세요 해주셨는데. 그래 그 어쨌든 영감이나 이런 것들을 받는 곳이 주로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에요? 아니면은 영상 아니면은 어떤? 어쨌든 다 경험인 것 같거든요. 제가 영화를 보는 것도 경험이고 책도 경험이니까. 근데 보통 제가 작업실에 오래 있잖아요. 네. 오래 있다가 한 번쯤 나가서 걷고 막 카페 가고 밥 먹고 하는 게 약간의 자극들이거든요. 그쵸. 그럴 때 뭔가 조금 영감 또 떠오르는 것 같고. 근데 특히 샤워할 때 굉장히 많이 떠올라요. 샤워하다가 그거 해요. 혹시 샤워하다가 혼자 흥얼흥얼 거리다 이거 좋아하면 잠깐 나와가지고 음성 메모를 핸드폰에 가져들어가거든요. 샤워기 소리 일부러 밖에 부모님 계시니까 안 들리게 하려고. 진짜? 샤워기 소리 크게 틀어놓고 이렇게 녹음해놓고 그래요. 맞아 그런데 핸드폰에 물 묻을까봐 또 손만 이렇게 수건으로 닦아가지고 이렇게. 웃기네. 2423님이 상상하면 안 되는데 해주셨는데. 아니 이거는 뭐 아티스트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숙취 다음 날도 좀 와. 아 뭔가 한번 이렇게 갑자기 크게 딱 나왔을 때 갑자기 와우. 숙취로 아, 아 너무 힘들다 이러다가 이제 좀 괜찮아져서 하, 씻고 이럴 때 그냥 갑자기 뭔가 평소랑 다르게 뭐가 이렇게 알코올 신이 영접하듯이 뭐가 올 때가 있더라고. 어 이거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8535님이 우리 예담이가 입담이 그렇게 좋습니다. 예능감이 출중한데 딘딘 씨가 데려가서 예능인으로 키워볼 생각 없으신가요? 해주셨는데 방송 쪽 욕심이 좀 있어요? 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케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답변 말고. 네. 아 너 진짜로 근데 저는 네. 사실 전 진짜 좀 웃긴 놈인데. 아 진짜로요? 아쉽습니다.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마음속에? 아 저는 진짜 웃긴 놈인데. 아 근데 제가 이게 항상 그 방송에서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나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정말 제가 주도권을 잡고 웃기는 편인데. 이게 아직 익숙치가 않더라고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한번 이게 방송에서 그 나의 이 모습을 한번 깨는 그 물고 트는 게 어렵지. 아... 한번 트면은 그때부터가 그 맛을 또 못 잊는다. 아... 그래서 못 돌아가는 사람들 많아. 근데 난 예담 씨가 그냥 음악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내가 더 큰 사람이 돼서 네. 내가 예담이가 음악만 해도 되고 방송에서 살짝만 해도 되는 정도의 사람이 됐을 때 꼭 한번 해보고 시간 빨리 왔네. 네. 자 딘딘과 크레퍼스 오늘 박예담 씨와 함께 했습니다. 나빌레라님이 딘딘님 예담이 탐나시죠? 크크 해주셨는데 아니 사실 예전부터 탐났어요. 예전부터 와우. 탐났고 아까 저희끼리 노래 나가는 동안에 했던 이야기인데 예전부터 너무 탐이 났었고 아기 때 그 오디션 나왔던 때는 사실 너무 아기니까 사실 네. 그냥 잘한 진짜 재능 있는 친구구나 와 저 저 깡 보소 그냥 이런 정도였는데 이제 그 후에 예담 씨가 매체에 비춰지는 때마다 제가 보면서 진짜 기가 막힌다. 근데 사실 그것들은 어쨌든 후보정이 들어가고 네. 이러다 보니까 진짜 잘한다. 근데 이거를 나 진짜 한번 이 사람을 실제로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라디오 DJ니까 그럴 수 있는 곳은 라디오밖에 없으니까 네. 라디오에 한번 왔는데 듣자마자 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후보정이 못 잡을 정도에 넘어가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난 진짜 탐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진짜 이 회사에 취직해서 박예담을 어떻게 우리가 월드팝스타로 만들까 막 이런 생각까지 하고 싶은 저희 대표님이랑 친하대요. 네. 네. 저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그 대표님한테 대표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 한번 가서 해보고 싶어요. 삼사사모님이 네. 오늘 두 분이 신나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덩달아 신났어요 해주셨고 엘자님 문자 한번 읽어주시죠. 네. 뭐라든 좋지만 컴백 빨리 해줘. 컴백 계획이 어쨌든 있으실 텐데. 네, 당연히 있습니다. 계속 작업하고 있고. 네네. 앞으로 좀 뭐 이제 활동 계획이나 이런 것들 살짝 얘기해 주시죠. 앞으로 이제 또 다양한 아티스트 분들이랑 콜라보가 계획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제 앨범도 당연히 준비 중에 있고요. 또 팬분들 위해서 팬미팅 혹은 콘서트 준비도 다 하고 있고요. 네. 콘서트는 사실 이제 곡 수가 좀 있어야 되니까. 좀 있어야 해서. 오늘 근데 진짜 너무 저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진짜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앞으로 계획이랑 우리 팬분들께 끝 인사 해주시죠. 네 앞으로 또 다양한 모습 보여드리고 금방 또 찾아올 거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많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활동하면서. 이렇게까지 칭찬 감옥에 가둔 사람이 한 명 더 있어 한 명 더. 정승환 승환이를 제가 진짜 칭찬 감옥에 가둬놓고 패거든요. 네. 얘가 가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가끔 술 먹으면은 이제 형 전화하면 정신 차려 미쳤니? 야 넌 대한민국 최고야. 야 넌 지금 불러 나와 한 다음에 야 넌 최고야 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막 때려 넣거든요. 이제 좌승환 우 예담이 생겼다. 아 나도 사람들한테 칭찬 되게 해주고 싶은 타입인데 네. 칭찬이 잘 안 나와요 진심으로. 아 근데 고맙네. 와 오늘 잠 굉장히 잘 잘 것 같은데요. 나중에 좌승한 우회담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우리 한번 이렇게 술자리 하면서 서로 칭찬 배틀 계속. 우와. 아 너무 좋습니다. 자 늦은 시간에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로고송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왜? 자 저는 박예담의 Come to me 그리고 Miss you 이렇게 두 곡 듣고 제 추천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담 씨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